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성분이 다른 것은 아닌데요. 섭취량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약으로 먹을 경우에는 약재로 먹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단기간에 고농축으로 많은 양을 먹어야 되니까 복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 예, 맞다. 우리가 식품에 들어있는 것은 그 성분이 식품 안에 일정량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단시간 내 효능을 본다기보다는 꾸준히 그렇지, 매일매일 먹었을 경우에 예방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오래 먹었을 경우에는 치료의 효과까지 있는 것을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약은 단기간의 효과를 보니까 비싸고 식품은 장기간이니까 좀 싸고 그렇죠? 네. 한약재는 보통 말린 걸 많이 사용하던데요. 말린 한약재가 효능이 더 좋은 건가요? 그 한약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경우 이제 생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명체에 있는 그 수분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약이라고 하고요. 네. 생약을 오래 보관하면서 다량의 양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보관 방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조를 시키는 거죠. 이 건조시키는 내용은 보관 내용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독이 있는 약재들은 건조하는 과정에서 독들이 좀 무력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약들은 건조하는 과정에서 유효 성분이 더 증가가 돼서 약효가 좋아지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가능하면 생약재제로 먹으면 좋은데 이게 계절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조하는 방법들을 그렇죠.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환절기 되면요. 몸보신 한다고 보약으로 한약을 지어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워낙에 영양 과잉 시대인데 굳이 한약으로 보약을 챙겨 먹어야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예, 예전에는 참 먹는 게 참 힘들었잖아요. 네. 예, 기근이 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경제가 발전이 되고 여유가 있게 되다 보니까 온통 음식이 보약이다시피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절을 따라서 보약을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닌데요.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너무나 음식은 과잉되게 섭취하는 반면에 네. 활동은 마지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왕들이 옛날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네. 예. 뭐 2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뭐 가까운 거리도 그냥 차를 타고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 몸에 과잉된 영양이 축적되면서 모든 질병들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 몸에 과잉된 축적된 그런 영양분들을 뱉어내는 즉 배설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약들을 이제는 챙겨 드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보약하면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을 채우고 채웠죠. 기운을 채워 넣어주는 예. 플러스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지금은요? 요즘엔 뭐 콜레스테롤치가 높다, 뭐 지방간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덜어내주고 이렇게 분해시켜주는 마이너스를 시켜주는 그런 한약재를 복용하는 보약 방법이 패턴이 바뀌어졌다 이렇게.